최근에 이제 결혼식 축사를 하는 영상도 이제 또 화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아, 제가 팬카페 회장 친구가 있는데 네. 한 13년 동안 제 옆에서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는 아.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고 참석할 수 있냐고 했는데 참석이야 물론 하지만 조금 더 내가 보답해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축사 어, 하게 참. 됐죠. 이게 또 참 내용도 이거 참 그러니까 이런 거 참 부러워요. 이런 능력이 이거 감동적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제 나에게 묵묵히 보내주었던 사랑을 당신에게 양보해야겠네요. 아니 돌려드릴게요. 이제 나에게 묵묵히 보내줬던 사랑을 당신께 양보해야겠네요. 아니 돌려드릴게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운이 좋아서 나눠먹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사랑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충만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 이게 참 배워야입니다. 이런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글로 참 잘 함축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 쓰시네요. 네. 아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막 어떻게 잘 써야지가 아니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쫙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받아왔던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진심을 좀 잘 담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보시는 분들도 되게 좋게 봐주셔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 너무 이렇게 와닿잖아요. 이 참 어. 내용이. 예. 만약에 형이 혹시라도 제 결혼식에서 축사를 만약에라도 해주신다면 뭐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부족한 제 동생을 아이고 거두어 주신 점. 예. 형 우시겠네요. 우시겠네요. 네, 폭풍 오열과 함께 아, 아. 예, 부족한 제 동생을 이렇게 예. 거두어 주신 점. 예.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하죠.